자, 그런가면요. 자, 최진봉 교수님, 예.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좀 알아볼게요. 뭐, 항상 뭐 재밌는 영상만 이모저모 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이 좀 가슴 아픈 영상이라는 예. 얘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호주 남부에는 골든 코스트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급히 구조대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조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아이고.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고래는 고통스러운지 계속해서 울어대고 있었는데요. 구조대가 다가가 그물을 당기자 고래는 자신을 도우려 온 걸 알았는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물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무려 8시간 동안 구조작업 끝에 그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물 보니까 혼자 저 고래 혼자 힘으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이번에요. 올해 UN 세계 해양의 날 사진전의 우승작이요. 혹등 고래의 꼬리에 이 부표가 매달려 있는 그런 아이고.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한가 봅니다. 이 혹등 고래에도요. 그물과 부유물이 막 얽히고 설켜 아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8시간의 작업 끝에 겨우겨우 풀려났다고 하는데 스스로 헤엄쳐 갔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다행입니다. 인간이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진짜 당부드립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